안녕하세요. 힙토리예요. 오늘은 2021년 가을 겨울 트렌드 영상을 준비했어요. 최대한 간추려서 총 9가지 트렌드 키워드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근데 아무리 트렌드라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각 키워드별로 우리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없는 게 없는 자라에서 착장과 아이템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런웨이뿐만 아니라 우리 리얼웨이에서도 적용 가능한 트렌드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니트웨어예요. 니트웨어는 원래 FW 시즌이면 제일 많이 입는 아이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니트웨어로 보여지는 착장이고요.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무척 굵고 큰 케이블 니트처럼 굵은 짜임의 니트의 등장이에요. 이 니트웨어를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난 SS 시즌 트렌드에서도 니트웨어, 니트 셋업 아이템들을 이야기했었어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외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고, 그에 맞는 조금 더 편한 실루엣과 착용감을 가진 니트웨어가 트렌드로 등장한 거죠.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 트렌드가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이어졌는데, 근데 한 단계 발전해서 이렇게 굵은 케이블 니트 혹은 올 니트웨어로 나타난 것이에요. 컬렉션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맥시 기장으로 온 몸을 덮는 니트웨어들이 나타났고요.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목까지 니트 워머로 감싸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니트웨어로 착용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굵은 짜임의 니트, 특히 이렇게 굵은 케이블 니트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이제 리얼웨이 가능한 자라에서 이런 니트웨어를 본다면 카테고리에 토탈룩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는데 그 내에서 약간 직기 원단들, 우분류 아이템도 있었지만 니트로 된 토탈룩이 가장 많이 보여졌고요. 그 안에 니트웨어 착장을 보면 이렇게 상하이 셋업, 그리고 혹은 이렇게 온 몸을 다 감싸는 듯한 니트 케이프, 그리고 이 케이프의 짜임도 보시면 무척 굵죠? 또 이런 그런 지풍의 니트들, 그리고 상하이 세트는 아니지만 상의와 하의 전부 니트로 스타일링한 착장을 쉽게 볼수 있었어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메탈릭한 소재들, 시퀸 소재 등의 화려한 패브릭 사용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답답한 일상이 계속 이어졌죠? 그렇지만 그 안에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낙관이 고조되었는데, 패션에서는 이걸 반짝이고 화려한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냈어요. 딱 봐도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시퀸 소재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고요. 이런 시퀸 소재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메탈릭 컬러들, 골드 실버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반짝임과 화려함은 디스코 무드까지 이어졌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패션을 통해서 낙관과 희망을 드러냈어요. 이제 자라를 살펴보면 자라에서는 이런 글리터 스커트가 보여졌고요. 그리고 런웨이를 좀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런 실버 시퀸 소재의 원피스가 보여졌어요. 근데 이런 옷들은 좀 실제로 입고 다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화려한 소재를 우리가 조금 덜 부담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라에서는 비즈 소재의 가방, 그리고 글리터 외관의 가방들도 나왔어요. 시퀸 소재의 옷은 어려워도 이런 작은 가방 정도는 우리도 쉽게 들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볼드하고 파격적인 컬러들의 등장이에요.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 어두운 색조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이번 시즌에는 채도가 높은 옐로우, 블루, 그린, 핫핑크, 레드까지 정말 밝고 경쾌한 컬러들이 착장으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아이템에서만 눈에 띄는 컬러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아이템끼리 컬러 매치도 정말 눈에 띄는 톤의 옐로우, 그린, 블루 등을 섞어서 사용한 것도 볼수 있었어요.
자라에서도 이 트렌드를 반영해 채도 높고 강렬한 컬러들이 블레이저로도 나온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번 착장은 이렇게 풍선껌 같은 시안 블루 컬러에 카멜 컬러 아이템을 매치했는데요. 이렇게 강렬한 컬러를 입을 때 이렇게 카멜 컬러로 톤을 좀 중화해주는 것도 무척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방에서도 통통 튀고 눈에 띄는 컬러를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 키워드는 테일러링의 레이어드예요. 작년 FW 시즌에는 스커트 수트가 그리고 올 SS 시즌에는 와이드 팬츠 수트 셋업이 트렌드 착장으로 보여졌다면 이번 시즌에는 이를 넘어서 테일러링 수트 아이템들을 완전히 겹겹이 입는 뭐 조끼 위에 테일러드 자켓을 그리고 그 위에 코트를 입는 등의 착장들로 나타났어요. 이 키워드에서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정말 테일러링 수트 착장처럼 예를 들면 슈즈도 여성스러운 힐보다는 로퍼나 정장 구두 같은 느낌으로 매치해서 정말 테일러링 착장으로 완성을 해주는 거고요. 또 다른 두 번째 포인트는 겹겹이 매치한 테일러링 아이템들이 같은 소재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비슷한 컬러 톤으로 맞추어서 정말 셋업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라에서는 수트 카테고리가 따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테일러링 아이템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직은 코트까지 함께 나온 제품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조끼와 수트 팬츠 착장들은 볼 수 있었어요. 다음 키워드는 패턴화된 로고예요. 완전 정자 알파벳 로고가 크게 들어가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로고를 패턴화한 모노그램을 패브릭 전체에 덮어주는 양상이 보여졌어요. 베르사체는 기존 그레카 패턴을 새롭게 해석한 새 시그니처 그레카 패턴을 수트부터 셔츠,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컬렉션에 설치된 구조까지도 하나의 모노그램으로 보여지도록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외에도 발망, 펜디, 발렌티노 등에서 로고를 패턴화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키워드를 담고 있는 걸 자라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 키워드는 모노그램 패턴 자체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자라라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패턴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서 보이지 않는 듯해요. 대신 이 키워드는 가방이나 액세서리 등에서 그렇게 패턴이 들어간 것을 활용을 한다면 리얼웨이에서 그냥 바로 쉽게 적용이 가능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는 부츠예요. 이 부츠도 우리가 가을 겨울 시즌에 꼭 한 번쯤은 신게 되는 아이템인데요. 근데 이번 시즌 특징적으로 보인 이 부츠 착장은 드레스나 혹은 스커트와 매치한 착장이에요. 이렇게 스커트와 부츠를 매치한 착장을 보시면 무릎이나 아니면 무릎 아래 정도 오는 길이감의 부츠들을 신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약간 흩날리는 소재의 원피스에 부츠를 착용한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자라에서 미니 원피스 착장을 보면 이렇게 무릎 정도나 무릎 아래 길이감의 부츠와 착장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슬립웨어와 같은 드레스들의 카우보이 부츠를 매치한 착장이에요. 이 착장과 무드 너무 예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서 당장 입고 싶은 룩이네요.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스키복에서 온 디테일들의 활용이에요. 이 키워드도 이번 시즌 정말 다양한 컬렉션에서 보여졌고 그리고 트렌드 리포트나 패션지에서 많이 등장한 내용인데요. 샤넬, 에트로, 클로에, 미우미우 등 다수의 컬렉션에서 스키웨어에서 보여지는 디테일들을 접목시켰고 미우미우는 설원을 배경으로 패션쇼를 펼쳐서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스키복에서 온 아이템들을 살펴보면 편안한 점프수트, 그리고 누빔이 된 옷과 풍성한 파카들, 또 이런 페어아이 니트웨어들, 뭐 부츠나 퍼 아이템, 거기에 바라클라바까지 보여졌는데 이러한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 좀 실용적인 장비들이 편안함과 실용성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약간의 트위스트를 줘서 시크함과 미적인 요소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에요.
자라에서는 먼저 페어아일 니트에서 이어지는 이런 니트 베스트들을 볼 수 있었고요. 아직 계절이 일러서 패딩이나 그런 옷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추운 지역에서 착용할 법한 무드와 착장에 비니와 가방, 니트탑과 장갑까지 이렇게 세트로도 보여졌어요. 그 다음 키워드 아이템은 퀼팅된 코트와 패딩이에요. 작년 FW 시즌에서도 이 퀼팅된 듯한 디테일의 아이템들이 트렌드로 등장했었는데 이 트렌드가 올 시즌까지 이어졌어요. 작년부터 이번 시즌까지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만이 이 키워드를 적용했다면 올 시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에서는 아직 다양한 패딩이 나오지 않아서 망고와 애너더 스토리즈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망고에서는 짧은 기장 그리고 긴 기장 좀 다양한 스타일의 퀼팅된 패딩이 보여졌고요. 애너더 스토리즈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패딩들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다음 아홉 번째 키워드는 퍼 아이템들이에요. 가을, 겨울 시즌에 뭐 퍼 자켓은 꼭 한 번씩 등장하지만 이번 시즌 퍼 아이템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 자켓, 코트 이런 외투류뿐만 아니라 뭐 튜브탑, 슈즈, 가방, 머플러 등 액세서리 형태로도 무척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퍼 소재가 부담돼서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시즌에는 가볍게 이런 액세서리나 자파로 퍼 아이템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계절감 때문인지 다양한 퍼 아이템들이 자라에서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페이크 퍼 가방들이 보여졌고요. 이 정도는 정말 FW 시즌에 그냥 포인트 되는 선에서 들기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2021년 FW 트렌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밤낮으로 좀 일교차도 커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모두들 잘 하시고요. 저는 올 가을 겨울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늘 감사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